결국에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예시가 뭐였나요? 컵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컵 첫 번째 아니지. 뭐였지? 뭐였지? 뭐였냐? 어? 봉투. 어, 봉투!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지, 맞지. 쓰레기 봉투. 어. 푸자크. 맞아요? 응, 푸자크. 푸자크라는 봉투였죠? 그래서 봉투에서, 여기지, 그치? Reuse, 재사용해. 아, 오래되었지만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푸자크는 더치웨이나 네덜란드 방식인데, 뭐 하는 방식인지 뒤쪽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고품을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한마디로 내가 쓰지 않는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버리기 좀 아깝고, 애매하고, 근데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되겠고, 라고 했을 때, 이 정해놓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놓은 딱 규격이 있는 디자인이 정해져 있는,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어디에다가 그냥 보도에다가 길가에다가 내놓으면 알아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푸자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투명하고, 아니 보일 수 있게, 나머지 한쪽은 이제 노란색이었어. 눈에 잘 띄게. 가져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끌리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끌리진 않지만 음식물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식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제 해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엄청나니까 결국엔 그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 먹는 음식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집에 남아있는 근데 뭐 당연히 어느 선은 있겠지. 뭐 상한 음식인 건 당연히 안 되게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안 먹을 거지만 안 먹을 거지만 버리기 좀 아까워 그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언어 포인트 굉장히 많죠. 그죠? Having been found, you to tackle this problem. 이 문장. 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지. 여기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음식들이 남았는데 뭐 드시겠냐, 뭐 성사들만 가져가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딱히 끌리진 않지만 남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죠.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일한 규칙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을 저 못 먹겠는데? 라고 할 만한 음식 같은 경우는 넘겨주지 말자 라는 게 유일한 규칙이었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If food is not shared, 음식이 나눠지지 않으면 공유되지 않으면 낭비될 뿐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사가 어떤 아이디어였어? 그래서 후작 나왔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컵이죠, 컵. Edible cup이 되겠지. 먹을 수 있는 컵. 먹을 수 있는 컵입니다. 컵 자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rink and eat it 이라고 나와있지. 그 내용물을 마시고 나서 뭐까지, 컵까지 먹어보려나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 일회용 컵을 버리는 양 자체가 너무나 많다. 수치가 어마어마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000억 개. 1,000억 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딱지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50억 개. 엄청난 수치죠. 먹는 컵을 버린다는 얘기.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컵도 일회용이니까 버렸을 때는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일회용 컵 안 쓰면 리커, 리커 또 텀블러 가요. 텀블러 가져가서 거기에 받을 수도 있고 테이크 아웃할 때 싸갈 때 그리고 그 매장 안에서는 못 쓰죠? 일회용 컵을 나가서 테이크아웃 할 때만 가능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이제 유리컵이라든지 버그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쓰긴 쓰지. 많이 써.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또 참신한 디자이너들이 또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edible coffee cups가 되겠죠. edible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식용이죠, 식용.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구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구조. 쿠키가 메인 스트럭처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 겹 같은 경우는 화이트 초콜릿 그 다음에 바깥쪽 같은 경우는 슈거페이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래서 말만 들어도 화이트 초콜릿 그 다음에 슈거페이퍼 다 뭐야? 당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당분 성분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뭘 줄여주긴 하나요? 당연히 쓰레기 줄여주긴 하죠. 일회용 컵 자체를 줄여주긴 한다 라는 의미로 마무리.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본문 5입니다. 본문 5, 본문 5. 본문 5 보시면 한 단어 주는데? 아직 단어 안 봤죠? 네. 데일리부터 같이 계시니까 단어를 추가 본문을 외워보긴 했지. 그 대화문 빼고 지금 드린 자료에서 대화문 빼고 다 외워가고 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추가 본문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아마 다 외웠을 것 같은데 뭐가 뒤에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진도가 사실 학교 특성상 유지를 좀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유지하냐면 스타일을 추가 본문을 넣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넣고요. 그 다음에 안 넣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어서 안 넣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일단 뭐 본문 5부터는 하고 볼게요. 본문 5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useless 계속부터 해볼게. 첫 번째부터 자 제목 나와있고요. 적게 써라 이런 얘기죠. useless 그 다음에 holes means mean a lot. 구멍들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뭐 어디에 나와있는 구멍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what can you do to the green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치? 의문문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겠죠. to go green이니까 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환경적으로 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2형식의 고도 있기 때문에 B나 기컴 정도의 뉘앙스도 있어요. 자 그래서 when you have 500장의 포토카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카피니까 복사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o make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고민. 그래서 500장 이상의 복사지인데 뭐뭐 할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할 그런 복사지가 되겠죠. 500장이 있다면 당신도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500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500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절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절약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인쇄할 때 당연히 종이 종이 절약 그 다음에 또 전기 잉크. 잉크 그렇죠. 인쇄니까. 잉크 절약. 요 두 가지지, 그치? 잉크 절약, 그 다음에 종이 절약. 그래서 many green strategies라고 나와 있는데 strategy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가요? 전략이죠, 그쵸? 많은 green 전략이라면 친환경 전략이 친환경 전략들이 focus on using less paper 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focus on은 어디어디에 집중하다, 중점을 두다 이런 얘기지, 그치? 동명사 using 이어지면서 자, 더 적은 양의 종이를 이용하는데 중점을 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많은 친환경 전략 자체가. 그 다음에 라이브 프린팅은 both eyes 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죠. 무슨 복사? 무슨 인쇄? 양면 복사죠, 그렇죠? 양면 인쇄. both eyes니까 양쪽 면에다가 프린팅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like, 같이.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another green strategy 하면은 또 다른 친환경 전략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비동사 왔고요.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초기동사가 쓰인 형태 하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또 다른 친환경 전략은 뭐 하는 것이든 특히 사용하는 것이든 무엇에 더 적은 양의 잉크를 그래서 이제 인쇄니까 아무래도 종이랑 잉크를 절약하는 데 중요한 점 두 개죠, 그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양면 인쇄하면 돼요. 종이, 양면 인쇄. 그 다음에 잉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적은 양의 잉크를 사용하는 건데 그 다음 which is what many people already do 라고 나와있죠. 보시면 자 그것이 바로 뭐하는 것이다. 얘는 관계대명사 와십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뒤쪽에 보시면 두에 대한 목적어 비어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와시 되겠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렇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명사절 이끌이기 때문에 마트부터 끝까지가 한 덩어리로 is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게 위에 써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위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격 관계되면서 얘는 또 주격 관계되면서 이 위치에 대한 선행사는 앞에 있는 to use less in 얘가 선행사입니다. 잉크를 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선행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잉크를 덜 사용하는 것 자체가 is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 but 그러면 what if라고 나와 있죠? what if 무슨 뜻? what if 만약 뭐 한다면 어떨까?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what if you could take it a step further 이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take a step further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한 단계 나아가다는 뜻이죠. 한 단계 further 같은 경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교급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you 대신에 a를 쓰게 되면 further이 되면서 물리적인 거리로 더 멀리 나가는 거고 얘는 정도죠, 정도.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다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at is what equivalent 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관계동사 와시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equivalent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잉크 절약에 있어서 equivalent라는 게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 한 디자이너가 생각해냈다는 얘기죠. 생각해냈는데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접속사 that 나오면서 생각해냈다는 얘기. 그 다음에 that 절에서도 if 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if we could create font 라고 나와있죠. 얘는 가정법 과거 부분이 되겠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는 이름은 과거지만 언제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내가 가정 과거 현재. 그래, 그냥 이름은 과거지만 이러고 있으면 다르겠지. 얘는 이제 현재 사실이죠.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지. 그치? 만약에 지금 뭐만 한다면 지금 뭐만 할 텐데. 이런 게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형태는 일단 if절에서는 가정법 과거는 어떤 형태? 동사 형태. 과거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could를 써준 거고요.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can이 왔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형이 could를 써요. 주절에서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might, should, could 이런 것들이 would라든지 자 그래서 얘도 만약에 어법상으로 나온다면 가정법 과거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한테 두 가지 맞추면 되고요. 일단 if절에서는 과거 동사 could create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그가 뭐 할 수 있다면 어떤 폰트를 한마디로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치? 만들어낼 수 있으면 that had tiny holes in that 근데 어떤 글씨체인지 또 뒤에서 쓰시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래서 폰츠가 선행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글씨체는 글씨체인데 어떤 글씨체? have tiny holes입니다. 그것들 안에 작은 구멍들을 지니고 있는 글씨체 한마디로 구멍이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을 텐데 he might be able to. be able to 같은 경우는 can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뭐 할 수 있을 텐데 make more efficient use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훨씬 더 어떤 efficient 무슨 효율적인 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라는 얘기는 의역하자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시면 of the amount of ink used라고 나와 있고 use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가로쳐져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잉크를 수축해 줍니다. 사용되는 잉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사용되는 잉크의 양의 사용이 되겠죠. 효율적인 사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지. 지금 그런 폰트가 있진 않지만 만약에 구멍이 있는 폰트를 내가 만들어낸다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역시나 동사 형태 많이 물어보니까 어법상으로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in fact, 실제로 사실상 equivalent는 usage, 사용한다는 얘기죠. about 같은 경우는 약, 수치한테 쓰이는 약, 대략적으로 of if가 무슨 뜻? 5분의 1이죠, 그치? 약 5분의 1 정도의 잉크를 덜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잉크가 저렇게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보다 보시면 than traditional font입니다. 얘는 전통적인 서체, 글씨체가 되겠죠. 전통적인 글씨체라 하면 어떤 글씨체? 예전에 쓰던 구멍이 안 털려있는 글씨체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잉크를 덜 쓰게 된다는 얘기,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without ing이기 때문에 무슨 뜻? 뭐뭐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인이 무슨 뜻이야? 루이 아닌데? 해치다. 해치다. 해치다, 파괴가 망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readability가 무슨 뜻? 얘가 가독성이죠. 가독성이 뭐예요? 읽는 거. 읽는 거, 읽는 거. 그거 가독성이요. 네. 잘 읽는 거. 사람이 잘 읽는 거. 아니. 가독성.
다른 말에서 가독성이 뭐냐 물어봤더니 딴 얘기라더라고. 아니, 리더빌리티가 가독성이라고 외우면 뭐하냐고. 가독성이 뭔지 모르는데. 그 읽는 능력. 사람이 읽는 능력? 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에서. 야, 그럼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알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야, 나 되게 가독성 좋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나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좀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 가독성 별로구나?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알겠지. 그게 아니라 뭐야, 가독성이라는 얘기는. 근데 다른 말에서 똑같이 얘기했어. 리드라는 어빌리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읽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사네요. 이 가독성은 뭐냐면 자료에 대한, 책에 대한 가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자료 자체가 선생님 선생님 만들어준 이 자료의 가독성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 자료의 가독성이 좋니? 라는 얘기는,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 자료 자체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읽힌다는 얘기. 읽기 편하다. 이런 얘기는 지역이 좋다 아니에요? 뭐 사람이? 아니, 이 자료가 읽기 좋다는 얘기야.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 아, 책이 좋다. 그래. 가독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읽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료 자체.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는 얘기는 왜? 아까 뭐래? 폰트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 무슨 걱정까지 한 거야? 만약에 글씨체가 있는데, 뭐라고 쓸까? 잉크. 라는 글씨체가 있다고 칩시다. 잉짜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 뚫자는 얘기죠. 이렇게. 자, 뚫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빈 공간이라면,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쇄하면 이런 공간에는 잉크가 안 들어가겠지. 네. 그렇죠? 안 들어가니까 절약이 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다고 글씨에 구멍을 뚫어버리면 이게 글씨가 읽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한 걱정? 가독성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정말 미세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해봤더니 가독성을 망치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잉크를 덜 쓸 수 있는 폰트가 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약이 되는 원리라는 거 알고 계시고. 아직 많이 넘었어. 그러다 보시면 Brilliance of Echo Font 하면은 Brilliance는 이제 기발함이죠. 기발. 기발함인데 Echo Font라는 것의 기발함. 기발함이 하잖아. 그치? 그쵸? 구멍을 뚫어서 잉크를 덜 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기발함. 에코 폰트의 기발함. It's a different perspective. 라고 하겠지.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 무슨 뜻? perspective. 관점. 관점이죠. 그렇죠. 관점이라는 뜻. 자, 다른 관점이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it takes ongoing greed. 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it takes 뒤에 뭐가 되어 있나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고 얘가 선행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뭐 하는 데 있어서 ongoing green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관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which라는 대신 여기 숨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use of less ink by the font. 폰트를 이용해서 글씨체를 이용해서 거기에 의해서 더 적은 양의 잉크를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게 되겠지. 그치?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바로 색다른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얘가 보시면 여기 있는 the different perspective 이런 얘기예요. 땡땡 하고 나와있는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서체를 통해서 적은 양의 잉크를 사용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에코 폰트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시면 eco-friendly way of life 하면은 삶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적인 방식은 따지가 좋아. 그 다음에 is not about changing the environment 이런 거 있죠. 보시면 자,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에 대한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무엇을? entire world입니다. 전체 세상이 되겠죠. 전체 세상을 다 바꿔버리는, 언제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바꿔버리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고요. 환경친화적인 방식 자체가 뭐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정말 환경 친화적으로 실천을 잘한다라고 해서 온 세상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겠지. 그렇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루만 보면. 대신에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보시면 거기에 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아, 뭐에 관한 것이다. It is about becoming aware of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뭐란 얘기야? Be aware of 무슨 뜻? 인식하다 알다라는 뜻이죠.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becoming aware of 인식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Your own wasteful ways라고 나와있지, 그치? 아, 당신 자신만의 낭비하는 방식들 한마디로 낭비하는 건 어떤 방식이야? 삶의 방식이죠. 한마디로 낭비 습관 자체를 먼저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야.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이거 and then helping others become aware of theirs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and then 나와있고 보시면 등의 접속사 뒤에 이제 동사 형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구조로 많이 되죠. 어법 문제 된다면 helping 같은 경우는 누구를 나타내는 바비는 becoming과 병렬 구조가 되겠죠.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ing 형태 두 번째로 또 뭐에 관한 것이다? helping이 돕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누구를? 아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도록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to become도 가능 to become, become, help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같은 구조죠. become aware of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there's라고 나와있습니다. there's 같은 경우는 소유 대명사잖아요, 그치? 풀어서 쓰자면 그들의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란 얘기는 풀어서 쓰면 그들의 낭비적인 습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말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your own wasteful ways에서 wasteful ways가 지금 못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there's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그다음 아래쪽을 보시면 after awareness라고 뭐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 문장 대답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 먼저 왔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도치 형태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인식이라는 것이 명사지 awareness 인식이라는 것 이후에는 이란 얘기는 인식 다음으로는 온다 뭐가 온다 뒤에는 주어 프로세스 과정이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사가 먼저 강조가 왔기 때문에 도치 부분입니다. 주어 동사 주어 뒤로 갔어. 자 그 다음에 과정이 오는데 어떤 과정인지 동격으로 쓰시기야 아시겠죠? 보시면 of adapting slightly different ways 라고 나와있고 adapt가 무슨 뜻? 채택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adapt라는 헷갈리지 마시고 적응하다. 자 채택하는 것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채택하는 과정이 뒤따른다는 얘기인데 뭘 채택해? 조금 약간 다른 방식들이 되겠죠. 약간은 다른 방식들 부사가 효용사 수신, 형용사가 명사 수신 약간 다른 방식들을 채택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단계를 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식을 먼저 해줘야 되고 스스로 얼마나 낭비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 생긴 다음에는 과정이 뒤따르는 약간 다른 방식들이 뭐였어? 위에서 나와있었던 어떤 뭐 먹을 수 있는 컵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투자금을 통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에 나눈다든지 이런 약간 다른 방식들을 채택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그때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oing some daily tasks 하는 일상활동을 하는 방식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점 나옵니다. 그 when you do these things 라고 나오겠죠.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래서 these things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약간 다른 방식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you are keeping your environmental bank account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오형식 팁이 되겠네요. 오형식 그래서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환경적인 예금 계좌를 가득 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친환경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라는 얘기는 이제 실천이죠. 친환경 라이프의 실천이 되겠지. 그치? 그걸 실천하게 된다면 환경 예금 계좌를 가득 찬 상태로 유지하는 중이다. 한마디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마지막 문장. When you go one step further,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이런 얘기죠.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 help others do that too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등기 접속사 나와있고 경력을 조치듯이 도와줄 때 나아갈 때 그리고 도와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란 얘기죠. to도 가능.
그리고 you are an activist. 이미 당신은 뭐다? 환경 운동가이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big changes can happen.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역시나 교과서답게 굉장히 교훈적인 멘트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드 모어인데 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데일리 테스트 나오면 네. 됐어 최종까지 잠시 아니 좀 더 해야 돼. 시험 범위가 없는데? 아씨. 네? 더? 더 에어컨 킨 거 같은데? 여기 어디 내가 제일 성공하지 않는 강의시다. 맨날 여기서만 너는 중간대 되었지. 아니 저 중학생 때도 여기서만 성공하고 나왔다. 맞아 이게 중학생 때도 와 사람 최악인데 엄청 더워. 덥긴 더워. 온도를 개인 에어컨 하나 맞아야 돼요. 온도를 낮추고 19도
주인 문자. 그래서 접속사 전이다. 자유 문자 문자 이렇게 주시다니. 이런 것까지 괜찮아. 꼭 모든 걸 다 표시로. 처음부터 주면 좋지. 대신에 체크는 하고 있는 바로 친다. 이런 식으로만 해보는 해보자 하겠죠.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분이 나오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남자성분이 사람이라는 게
범위가 짬뽕이었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강에 몇 하고 또 뒤로 가서 이렇게 너무 비슷하네. 예측이 안 돼. 약간 그때는 성격으로 봤을 때 범위도 많을 거라 지인됐어요. 너무 비슷하네. 영어 언제 하니 수업? 영어 수업이요? 어. 밤마다 가장 빨리 는 저희는 내일 첫 수업 있어요. 내일 첫 수업? 또? 이미 한 때 무슨? 한 것 같아. 내일쯤? 내일 첫 3과 들어가야 돼. 딱 3과만 들어가면 얘기 안 해줄 거야. 네? 3과만 들어가면 또 그 이후 얘기는 안 해줄 거 아니야? 네. 3과 그거 강강에서 강의 찾아가지고 올려보려고. 누구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사람 없나요? 선생님한테? 다이렉터 그거 영어 선생님 일반 담임인데요. 일반 애들한테 물어봐도 말 안 해주네요. 진짜? 좀 치사하다. 이반인 사람 꼭 이반이야? 말 안 해줘? 이거 요번에 혹시 물어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너무 그리고 연락 좀 해줘. 근데 계속 떨어진 영어 선생님도 아직 그 범위를 범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기 안 해주시다가 상가 빡빡 들어갈 거. 모의고사 또 하지 않을까요? 나의 생각. 모의고사 얘기했던 거. 저 말고 모의고사 되게 좋아하고. 2학년 모의고사. 중딩들은 너네 학생이냐 막 이런다는데 보는 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누가 그래? 누가 그래? 금시초문인데